쇼메이커를 도발한 유럽팀 유망주의 최후. 경기 시작 전 애슐리 강이 라센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애슐리 강의 질문에 라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라센이 누구길래 쇼메이커에게 이런 도발을 한 걸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센은 스웨덴 출신 미드라이너입니다. 라센은 유명주 시절 유럽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라센의 잠재력을 본 1부팀 로그에서 라센을 유명주로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 2승 16패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었던 로그. 구단은 변화를 주기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기존의 1군 선수들을 내보내고 유망주를 1군으로 올린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유망주들로 팀을 결성하는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걱정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유망주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7승 11패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5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 9승 9패를 기록했고 그 다음 시즌 13승 5패로 정규 시즌 1위를 해냅니다. 그 주역엔 라센이 있었고 라센은 유럽 최고 유망주에서 유럽 최고 미드라이너 자리를 바라보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라센의 패기 있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로그가 한창 1위로 달리고 있었을 때 페이커는 LEC 중위권 미대이고 캡스도 더 이상 내게 영감을 주지 못한다 라며 인터뷰에서 엄청난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라센이 이제는 쇼메이커에게 도발을 한 것입니다. 로그와의 경기 종료 후 쇼메이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로그와의 경기가 약간 힘들어 보였다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힘들었다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가 뭐 저희가 카운터 정글 하는 거나 뭐 사이드 라인을 관리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상대가 아예 상대도 그러니까 싸움 견적 같은 걸 아예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굴리는 속도가 많이 늦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엄청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시청자가 보기엔 경기가 힘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유럽팀이 싸움을 계속 피해서 굴리는 속도가 늦어졌고 사실 담원이 엄청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담원과 로그는 롤드컵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줬던 걸까요? 경기 같이 보시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부터 탑 다이브를 준비 중인 캐니언. 탑 다이브에 성공한 담원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미드 화면을 안 잡아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장면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모든 물약을 다 먹은 라센. 이 장면은 쇼메이커한테 벽 제대로 느낀 이유라는 글이 올라오며 어떻게 3분 만에 부패 물약과 비스킷을 다 먹었을까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3분 만에 모든 물약을 다 먹은 라센은 귀환을 하고 복귀태를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맞을지 물어봐달라고 말했던 라센은 오히려 자신이 한참을 맞고 3분 만에 귀환을 해 화제가 됐었던 장면입니다. 초반 2랩 다이브를 당한 피는 너구리의 끊임없는 견제에 고통받고 있었고 결국 인스파이어드가 올라와 라인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인스파이어드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너구리에게 견제를 당했습니다. 캐니언이 안 보이자 미니언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핀. 담원이 탑 다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 핀은 팀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인스파이어드와 벤더가 올라오자 핀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미니언을 먹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 상대로 고전 중인 라센. 쇼메이커는 라센의 모든 스킬을 피하며 미드에서 압박 중이었고 너구리도 계속 핀을 압박했습니다. 캐니언은 상대 블루를 뺏고 상대 정글 위쪽 시야를 먹으며 핀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위쪽 라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담원이 안전하게 전령을 가져갔고 쇼메이커는 라인을 밀어두고 캐니언과 함께 인스파이어드를 압박하러 갑니다. 눈치챈 인스파이어드는 귀환을 했고 결국 담원이 천룡을 가져갑니다. 담원이 라센을 노리고 올라가자 로그도 담원 뒤를 쫓아오며 한타가 시작됩니다. 라센은 죽었지만 로그도 쇼메이커와 베리를 자르며 담원을 추격합니다. 너구리 암살을 노리던 핀은 캐니언을 보고 귀환을 하고 담원은 아까 먹은 전령으로 탑에서 포부를 가져갑니다. 캐니언은 로그 위쪽 정글 시야를 먹으며 블루를 빼서 쇼메이커에게 주었고 탑다이브 각을 노려보지만 핀이 극도로 살이는 바람에 포기하고 집을 갑니다.
쇼메이커와 베릴은 라센을 노리고 다이브를 칩니다. Smite first as Showmaker's trying to trade here with Larsen in the mid lane, but Barrel showing up. This time he gets the shield down. He missed the spear. Oh, he missed the spear and Larsen comes out on top. 쇼메이커가 계속해서 미드를 압박하자 인스파이어드는 쇼메이커를 노립니다. 캐니언이 백업 온 걸 보고 살짝 빠지는데 생각해보니 3대2 한타는 할만하다고 판단한 로그. 하지만 너구리가 미드에 합류하면서 3대3 한타가 시작됩니다. In the LEC for sure. Now we got another fight breaking out here in the mid lane. Oh, the Taric ulti. 인스파이어드는 올라가다가 캐니언을 만나게 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한 인스파이어드는 바로 노주합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담원. 로그는 정면 싸움을 피하며 유리할 때를 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캐니언은 두 번째 전령을 먹고 두 번째 용도 가져갑니다. 캐니언이 자꾸 카정을 들어오자 인장을 띄우며 귀환하는 인스파이어드. 베릴이 아래쪽 정글 시야를 먹자 인스파이어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인장을 띄웁니다. 세 번째 용을 줄 수 없었던 로그는 낚시를 시도하는데 눈치챈 담원은 빠지고 로그가 캐니언을 쫓아가 보는데 Canyon kiting the minion wave away here as Rogue decides to step out into the mid lane. Clear that one behind them though. They do have 오히려 담원에게 둘러싸이고 맙니다. 먼저 용을 친 로그. We're just sort of playing a game of musical rift here, Isaac. Everybody's just walking around the center, trading spots, seeing when the music is going to stop. Showmaker walking towards that tri brush. As TP shows up from Larsen, arriving back into the fight. Drake is down to half HP. Over the wall goes Showmaker. Could find his engage right now. Drake's at 2500. There's spears in it. Hansama might be able to go in. 인스파이어드가 용을 먹는데 성공합니다. Radiance. The dragon is secured by Rogue. They got the objective. Can they get out? There's the Kalista ulti over the wall. Comes Showmaker, but he won't find anybody. 용을 먹은 로그는 싸우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발언을 시도하는 담원. 로그는 알아채고 때를 기다리는데 곧이어 망원 구슬로 바론 상태를 체크하고 바론을 막기 위해 핀이 테를 탑니다. 테를 본 담원은 바론 치는 걸 중단하고 한타를 선택했지만 로그는 한타를 하지 않고 바로 빠집니다. 담원이 정비하러 가는 사이 로그는 담원의 미드 1차 포탑을 노렸고 쇼메이커가 뒤태를 타 강제 한타를 유도합니다. Rogue, it's Showmaker wanting to show up here for the flank, but nobody else from Damwon can get in there in time. There goes your glacial augment power. Not... 하지만 로그는 한타를 하지 않고 미드 2차 타워를 내주었고 캐니언은 세 번째 용을 가져갑니다. 한스사마가 혼자 있는 걸 본 베릴과 고스트가 한스사마를 자르려고 했는데 합이 맞질 않아 스킬 연계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베릴이 잘리며 스코어 4대2가 됩니다. 로그는 뭉쳐다니며 담원의 실수를 노렸고 담원은 계속해서 로그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결국 고스트가 궁으로 라센을 맞추면서 한타가 시작됩니다. 라센이 잘린 로그는 도주를 선택했고 한타에서 승리한 담원이 바론을 치자 인스파이어드는 바론 스틸을 하기 위해 주위를 맴돕니다. 바론 스틸에 실패한 인스파이어드. Baron, 바론을 먹은 담원은 쇼메이커가 미드를 밀고 다른 멤버들은 바텀을 밀고 들어오자 여기서 결단을 내린 로그는 포탑과 함께 한타를 시작합니다. Because you've got to be picking and choosing when you go in. That ultimate was not it. There's a whole bunch of things that could have been it, but that is not it. Over the wall goes Vander, looking to keep himself alive. Inspire going to be tanking up in the middle of all five. Showmaker grabbing the kill on to Vander. Two down. We have been. 결국 한타에 승리한 담원은. 로그를 상대로 34분 만에 경기를 승리합니다. 담원과의 경기 종료 후 라센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라세는 롤드컵 6일차에 담원과 다시 만났을 때 담원을 상대로 준비해온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한 로그는 담원에게 엄청난 차이로 패배하게 됩니다. 담원은 롤드컵 비조 1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로그는 롤드컵 비조 4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메이커에게 벽을 느낀 라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쇼메이커는 나의 롤모델이다 라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